현재 세계적인 기후적 변화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고해왔던 기후환경 변화가 심화되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 그동안 살기 좋지 않았던 기후가 살기 좋은 기후로 바뀌게 될 나라들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오늘은 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양적 식물의 상징인 대나무. 하지만 우리나라 한반도에선 대나무 숲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한반도 대부분은 냉대 기후에 속하고 있어서 온대 기후의 대표적 식물인 대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는 환경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릉과 같은 동해 연안의 도시, 그리고 남부권의 도시들의 경우엔 대나무 숲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서울 수도권의 중부지방을 제외하곤 풍부한 대나무 숲이 자랍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잘 자란다는 특성은 온대 기후를 의미하며 또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과하게 춥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에서도 대나무의 생장 영역이 많이 북상해서 이제는 서울 남부까지도 대나무가 노지월동, 즉 야외에서도 춥디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적인 환경 변화가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가 바뀌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뀔 지역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베스트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사할린과 쿠릴 열도. 사할린은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섬으로 인구가 적은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 위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져 있죠. 사할린은 러시아 연방의 극동 지역에 위치하며 이 섬의 위치가 매우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고 이는 인구 증가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같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사할린은 경제 발전 기회가 적어 인구 증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사할린의 경제는 주로 천연 자원 개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주요 산업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경제 발전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할린의 인구 증가가 크지 않았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엔 혹독한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의 기후는 매우 추운 편입니다.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으며 비교적 서늘합니다. 여름철에는 살기는 좋지만 겨울철의 혹독한 기후 조건은 농업 활동에 제약을 주며 거주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때문에 과거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일본에서 많은 이주가 일어나지 않았던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사할린 땅은 비교적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71년부터 2100년 사이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할린 땅은 냉대 기후대에 속하고 있어 여전히 춥고 혹독한 기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뜻밖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할린 바로 옆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다툼을 벌이는 영유권 갈등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일본은 이 쿠릴 열도를 치시마라 부르며 일본령으로 두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추위에 혹독한 냉대 기후로서 겨울철에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기후에 해당되죠. 그러나 2071년부터 2100년까지는 환상적인 기후로 바뀝니다. 온대 기후로 바뀌게 되는데 아마 북태평양에 흐르는 난류가 쿠릴 열도에 부딪히면서 생겨나게 될 변화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이 섬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배경 중 하나도 아마 이 원인은 아닐까 싶은데요. 4위 홋카이도. 현재 홋카이도 전역은 냉대 기후에 속하고 있지만 2071년부터 2100년까지는 홋카이도 남부 해안 지역 대부분이 온대 기후대에 편입됩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것인데요. 홋카이도는 뜻밖의 일본의 기후 명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홋카이도는 다설 지역으로서 많은 스키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인프라 대비 엔저 효과로 인해 많은 스키 관광객들이 홋카이도로 몰립니다. 그런데 겨울철 기온이 더 따뜻해지게 된다면 마치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처럼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습윤하지만 과하게 덥지 않은 기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 천도의 대상지로 거론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후보지 중 하나였습니다.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기후까지 온화해지게 될 경우 많은 일본인들의 이주가 홋카이도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홋카이도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이주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가시카와군의 경우엔 홋카이도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데 적극적인 인구 부양 정책으로 꾸준한 청년층의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까다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서 자연과 도시 풍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도시 내로 젊은 인구를 증가시켰습니다. 히가시가와가 위치한 홋카이도 일대는 이국적인 자연 풍광 등의 이유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사카, 도쿄 같은 일본의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기후적인 영향 등에 따라 여름철에 과도하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냉방을 위한 높은 전기 비용은 더 이상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홋카이도와 같이 여름철에 시원한 도시, 그리고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로 바뀐다면 오사카나 도쿄에서 많은 이주민이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노르웨이.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로 정평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대부분인 유럽 땅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후를 갖는 지역은 역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일 테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아주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갖췄죠. 북극 지방과 근접한 노르웨이는 국토 대부분이 ET 툰드라 기후, 아니면은 DFC 기후라고 불리는 냉대 아극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부 해안의 극소수의 지방에만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71년부터 2100년이 되면 환상적인 기후로 바뀝니다. 특히 북극 항로에 근접한 노르웨이의 북서쪽 해안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온대 기후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가 유명한데 해안의 굴곡진 절벽이 세계적인 경이적 자연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71년부터 2100년이 되면 어쩌면 이 지역은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지중해성 기후 중에서도 사막 기후에 근접한 기후로 바뀌거나 아주 더운 기후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북유럽 지역은 선선한 기후대로 바뀌게 되면 많은 남유럽 및 중부유럽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북서 해안 지역은 향후 한반도와 연결될 북극 항로의 중추적인 도시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이러한 기후적인 변화 상황에 어쩌면 큰 혜택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위, 캐나다와 알래스카. 현재 북미 땅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캐나다 땅과 알래스카 지역입니다. 원인은 역시 기후적 원인이죠. 그 중에서 캐나다와 알래스카는 기후적인 변화 상황에 엄청난 혜택을 입게 될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71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비롯한 서부 연안 지방은 엄청난 기후 파라다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온대기후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엔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가 이주를 했을 정도로 기후가 온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캘리포니아의 많은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시애틀 등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북부 지역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에도 많은 인구가 밀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더욱 북쪽은 미국 알래스카주로서 알래스카주의 경우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알래스카 남부 연안 대부분의 땅이 온대 기후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알래스카의 서부 알루산 열도에서부터 알래스카 남부 연안 지역은 아주 훌륭한 온대 기후의 파라다이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 한국. 한반도 전역은 사실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대부분인 냉대 기후였습니다. 전 국토가 혹독한 추위를 겪는 지역이었죠. 딱 기후가 온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은 전라남도 일부 해안지대, 그리고 부산, 동부 연안의 극소수 지방만 온대 기후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나무도 풍성하게 숲을 이루며 자라는 등 온대 기후의 명백한 특질들이 나타나지만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냉대 기후로서 다소 척박한 식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20세기 초 2천만의 적은 인구에서 8천만까지 엄청난 인구 성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통일 한국 주민들은 엄청난 기후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71년이 되면 남한 지역 전체 지역은 기존 냉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로 바뀌게 됩니다. 또 북한 지역의 경우에도 서남부 연안, 동부 연안의 경우에는 온대 기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냉대 기후의 혹독한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북한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냉대 기후로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2071년부터 2100년 사이의 기후적 변화는 남한 대부분의 기후가 온대 기후로 바뀌며 북한의 해안 지역의 온대 기후로 바뀐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식량 생산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다린이 위치한 요동반도 해안 지역의 경우에도 기후가 우수한 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71년부터 2100년 사이 바뀌게 될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뜻밖의 기후변화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온대 기후로 변하는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온대 기후에 속해 있었다가 사막 기후로 바뀌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와 대륙의 기후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인구가 북으로 이주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다른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